무결점 완벽 도자기 피부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힙한 느낌도 있고 섹시한 느낌도 있고. 빨간색 섀도우 쓰시는 거 처음 보죠? 촉감 메이크업. 아, 기초 케어를 엄청 찐득찐득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동안 흡수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깔끔해져요. 넓게 넓게 발라줍니다. 꼭 할로윈 장난치는 것 같네. 아이라인은 어느 영역에 그려야 될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뚱으로 먼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눈 한번 떠보시고 저쪽 반대쪽 보시고 여기서 이제 눈이 내려올 때 라인을 보고 마녀니까 오히려 올라가게 그리네요. 그렇죠. 이게 눈 중앙에서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일자로 트여져서 나오는 제가 눈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잖아요. 네. 뭔가 할로윈 메이크업 하면 눈이 좀 뭔가 부리부리한 느낌이겠죠? 그렇죠. 포도주색 느낌의 줄랩 섀도우를 발라볼게요. 라인으로 발라놓은 섀도우가 사실 눈두덩이에 살짝 찍힐 수 있어요. 이 섀도우를 한번 손으로 블렌딩 해주면서 그 라인도 풀어주고 칠을 해야지 그래도 뭔가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된 기분이 들잖아요. 아직 부끄러운 상태예요.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까마셨네. 눈이 되게 진할 경우에는 눈에서 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하고 피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까먹은 게 아니라 깊은 뜻이 있었던 거로 먼저 해드릴게요. 네. 부끄러워. 알겠습니다. 뽀얀 피부를 위해서 13호 파운데이션을 오 13호 처음 발라봐요. 저는 브러쉬로 파운데이션 바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필요한 양을 한번 이렇게 덜어서 결대로 싹싹싹 펴준 다음에 네. 스펀지로 이렇게 딱딱딱 밀착시켜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지워지거나 떡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스펀지로만 바른다 그러면 스펀지에 막 중앙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이 스며들어가지고 어디는 엄청 많이 발리고 어디는 엄청 조금 발리고 이러면서 양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근데 브러쉬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드려도 스펀지가 이만큼밖에 먹지를 않아요. 근데 스펀지도 되게 깨끗하게 계속 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머스테브 스펀지는 표면을 가위로 잘라서 쓸 수 있는 사각 스펀지거든요. 이런 애들은 표면만 살짝만 잘라내면 이제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고. 안 빨아도 되겠다. 또 향균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한 세네 번 잘라서 쓴 다음에 한번 빤다든지. 네. 근데 진짜 이게 브러쉬로 바르니까 네. 진짜 뭔가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아.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섀도우. 진짜요? 네. 뭔데요? 제가 아이섀도우 대질이에요. 대질? 네, 대질. 뷰티 유튜버로 변신하신 네. 원장님. 영롱하게 빛나거든요. 이거 진짜 예뻐. 너무 예쁘다. 그쵸? 응. 진짜 예쁘다. 이 차르르한 펄감이 엄청 예뻐요. 이런 글리터를 이렇게 얹어주면 너무 예뻐서 그 빨간색의 부담스러움이 다 사라져요. 진짜 예쁜데 지금. 이게 다 대질의 힘입니다. That's all. 거의 좀 일자로 간다 생각하고 여기는 비우고 이렇게 터주면은 더 약간 시원하게 터져보여요. 마치 나의 눈알은 여기까지다 이런 느낌. 그쵸 그쵸. 여기를 사실 살색 컨실러로 채워줘도 되게 괜찮은데 이따가 제가 컨실러 사용법을 한번 다 찍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전체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정말 맨 앞하고 맨 뒤하고 속눈썹 대가 없는 부분. 네. 스머지라고 블렌딩이 되게 잘 되는 그 분장용 펜슬인데요. 한쪽은 블랙이고 한쪽은 브라운이에요. 네. 블랙으로 라인을 한번 따올게요. 저도 아예 새카만 립은 처음 발라보는 것 같은데요. 처음 발라보신다고요? 네. 인생의 첫 경험을 이렇게 한꺼번에 얼굴에 이렇게 때려 맞았습니다.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이런 옷도 저는 처음 입어봐요.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꿀템인데요. 머스테브 컨실러 펜슬이에요. 그래서 1호, 3호, 5호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이거는 얼굴의 부위마다 쓰면 좋은 부분들이 좀 다르거든요. 저희가 얼굴 메이크업할 때 하이라이트 존을 되게 밝은 컬러 쓰고 그 다음에 얼굴 외곽으로 갈수록 어두운 컬러 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써주면 더 좋아요. 지금처럼 아이 메이크업이 어두울 때는 뷰팅을 할 때는 5호처럼 제일 어두운 컬러로 여기 아까 어두운 거 이렇게 쭉 연장해서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의 흰자가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흰자를 그려주는 느낌. 이거 가격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맞아. 그쵸. 13,000원? 13,000원?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눈이 이렇게 시원하게 딱 트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쪽은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여기 진짜 왕여드림이 났었는데 짰거든요? 근데 진짜 흉이 안 없어져요. 짤수록 하다보면. 자 이제 쉐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외곽쪽 특히 치크를 아주 그냥 콕콕 눌러주는 느낌.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툭툭툭 쳐도 절대 글리터가 떨어지지 않죠. 근데 찍을 때 콧대가 또 샤프해야 예쁘잖아요? 그치, 저는 코가 콧똥땡이라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는 눈썹 엄청 막 진한 거 같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입술까지 딱 맞춰지고 하니까 밸런스가 괜찮죠. 아 저는 오늘 메이크업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대리 만족 잘 하고 계신가요? 이런 메이크업 언제 해보겠어요? 그쵸? 너무 예쁘던데. 얼굴이 더 뽀해 보일 수 있게 쉬머 하이라이터를 써줄게요. 이렇게 하이라이터만 바르면 얼굴에 뭔가 이렇게 떠요. 제 피부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그거 쓰거든요? 우아하고 위에 다 얹어지고 얹어지고 얹어질수록 이렇게 그냥 두드려서 바르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엄청 쓱쓱쓱 쓸어가지고 발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 베이스가 제대로 안 먹은 상태에서 가루가 얹어지니까 허옇게 뜨는 게 더 보이는 거죠. 너무 예쁘다! 돌고래 소리 나오는데요. 빨간 섀도우랑 네, 검정 립이랑 발라와가지고 혹시나 소화를 그러니까 너무 귀염상이라 소화를 못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이 분위기 나름대로 너무 매력적이고 골저스하게 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골저스하게. 골저스하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악세사리랑 헤어도 완성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저희 헤어 완성하고 다시 만날게요. 안녕. 짠. 자 이렇게 헤어랑 이렇게 액세서리까지 이렇게 다 완성을 했습니다. 어때요? 예쁜 마녀 같아요. 아 진짜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은데? 핫한 느낌도 있고 섹시한 느낌도 있고 해서 할로윈 때 그 누구보다 더 매력적이고 예쁘게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이런 메이크업 진짜 태어나서 처음 해보거든요. 진짜 맹세코?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최고. 이태원 다 씹어 먹으세요. 내가 다 씹어 먹을 거야. 오늘 저의 메이크업이 대리만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